정수기 물은 진짜 깨끗할까? 우리 집이 필터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도 진짜 깨끗할까? 안녕하세요, 은주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물은 깨끗합니까? 깨끗하다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사실 이 물이 아주 아주 중요하고요. 깨끗한 물은 이 건강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물은 정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과연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제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워터톡.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수기 물도 과연 진짜 깨끗한지, 필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건지 수질 체크를 해준다고 해요. 오, 그래서 사실 필터 관리 언제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워터톡으로 수질 체크를 해서 필터 교환 주기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수돗물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다른 환경인데 우리 집의 수돗물은 과연 수질이 어떠한가 또 이 워터톡으로 알 수가 있대요. 신기하죠? 열어볼게요. 짜잔! 뿅! 와, 안에 이렇게 박스에도 설명이 상세하게 적혀있네요. 열어볼게요. 짜자잔! 와! 와와와! 위에서 보면 물방울 모양 같아요. 그래서 워터톡인가봐요. 되게 심플해요, 기기가. 이 워터톡이 세계 최초 가정용 스마트 수질 측정기예요. 이 워터톡이 정수장 그리고 먹는 물 관리 전문 기관에서 사용하는 탁도계와 동등한 정밀 기기라고 해요. 이 워터톡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요즘 공기청정기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에는 이 공기질을 체크하는 또 공기질 센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하는 그런 성능은 없단 말이죠. 그런 센서가 없어요, 수질 센서가.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그래, 뭐 믿고 먹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긴 하다. 필터 관리가 잘 안 된 정수기, 그리고 요즘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필터 이렇게 부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때 필터를 잘못 관리를 하면, 필터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보다 형격히 낮아진다고 해요. 수질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집, 은주부 집의 정수기 물의 상태, 그리고 혼이 이제 마시는 생수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집 수돗물 진짜 궁금해요. 수돗물, 그리고 저희 샤워할 때 이제 필터 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샤워기 물의 수질은 어떤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수기 물 검사해볼게요. 짝! 누르면 워터톡 기기 연결하기가 나오네요. 디바이스 연결해주고, 저는 지금 정수기 물을 수질 체크를 할 거니까 정수기 측정하기. 어우, 작동되고 있어, 작동되고 있어. 그 정수기 수질이 사실 상수관 따라서 집으로 들어오는 수돗물 수질에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과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 교체 등의 정수기 관리 점검 시기가 달라야 하는데, 이 워터톡으로 우리 집 물을 체크해 주니까 필터 교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넣었어, 넣었어. 정수장 평균보다 좋다. 저희 집 정수기 물 뭐 괜찮다고 나왔네요. 깨끗하대요. 어휴, 다행입니다.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해서 필터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네요. 앱 연동도 해보니까 굉장히 쉽고요.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수돗물 해볼게요. 아, 진짜 수돗물 너무 궁금해요. 와, 수돗물도 되게 좋네. 3톡. 정수장 평균보다 좋다.
엄마 리버볼. 와! 저는 저희 집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웬일이야. 수돗물과 사실 정수대에서 나온 물 수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수질 체크 한번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강추. 자, 다음은 요즘 샤워할 때도 이 샤워기에 필터 많이 달고 이제 샤워기 사용 많이 하시죠? 우리 또 그 설거지할 때도 수도꼭지에 이제 필터 넣어가지고 하시잖아요. 저희 집은 샤워기에 이제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물도 한번 수질 체크를 해볼게요. 과연 필터를 갈 때가 됐나 안 됐나 지켜보겠습니다. 수돗물 평균보다 나쁨? 웬일이래, 웬일이야. 저는 당연히 수돗물이 좋게 나와서 당연히 저희 샤워기 물도 수질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필터가 오염돼 있었던 거죠. 어머, 웬일이야. 필터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기 필터. 아, 뭐야. 할걸 진짜. 뭐 웬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의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가게 되면 이제 생수를 또 가끔 사 먹게 되잖아요. 이 생수도 진짜 깨끗한지, 이거 물에도 유통기한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과연 이 유통기한 잘 지켜진 깨끗한 생수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매우 좋음! 저 생수도 사실 불안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하, 다행입니다. 수질 체크를 하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개운하네요. 되게 왜 이렇게 상쾌하지? 여러분 집의 수돗물 수질 체크. 정말 필요하겠죠. 수질이 좋지 않은 정수기를 찾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 있잖아요. 생수도 유통기한 지난 그런 생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깨끗한 생수를 또 워터톡으로 찾아줄 수도 있고. 와, 대박인데요? 여러분, 은주부가 사용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저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또 굉장히 편리했어요. 이야,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이 수질 체크를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니. Unbelievable! 대박이죠? 마시는 물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샤워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물이 깨끗해야지 감염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 정말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주자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워터톡이 있으니까요. 우리 집 정수기 괜찮을까? 진짜 깨끗한 물일까? 우리 집 수돗물은? 우리 집 필터 이렇게 깨끗해?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이런 궁금증, 의문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협찬이어서 여러분께 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Thank you.